자, 그래프 그려봅시다. fx랑 gx랑 ln x니까 1,0 지나고 그 다음에 gx는 ln x분의 1인데 x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ln x 그리면 되겠죠. 그 다음에 fx에 대해서 x축 대칭이고 마찬가지로 1,0을 지나 그럴 때 만나는 점이 p다. p는 뭐 당연히 1,0이겠죠.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고, 접사는 서로 수직이다. 얘 미분하면 x분의 1 되고요. 마찬가지로 얘도 1 대입하면 여기 기울기 1 되고, 여기 1 대입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1 되고. 자, 그런 상황일 텐데, 여기서 기울기가 이쪽 방향으로 1,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. 그럼 디귿은, 자, 식으로 표현해 보면,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을 한 개씩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. 1이 0이니까 F1 뭐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고요. 그 다음에 G의 1도 0이니까 적어도 상관없고. 자, T가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. 예를 들어서 T가 뭐이 정도 있다면 여기 FT가 될 텐데 1,0이랑 t,ft랑 이 연결하게 되는 기울기는 1보다는 작겠죠. t가 계속 커지게 되면 0으로 다가가는 형태가 될 테고, t가 저 멀리 가게 되면. 그러면 이 부분 범위는 뭐가 되겠다? 1에서부터 0 사이,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가질 테고.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gt가 될 텐데, t,gt까지 여기 기울기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, 기울기는, 그러니까 이 연결하게 되는 선이 이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.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, 여기는 0.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t,ft랑 1,g1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 있다. 이렇게 볼수 있죠. 그럼 이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에 있다. 이렇게 해서 디귿은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5번.